지내시네. 잘 지내셨죠? 아유,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찌리 밀면 해요. 밤에 밤에 나 참사랑. 그렇게 BTS 남성이. 역시. 멋있지? 오늘 자태가. 아, 역시. 신혼이셔서.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결혼해 빨리. 진짜 너무 좋으세요? 어, 해야 돼. 아, 그러면 사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아기 자녀 계획은 어, 지금 네. 그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쌍둥이를 아, 한 번에 어, 한 번에 해결하겠다. 돼요, 그게? 그게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네. 그게 또 뜻대로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건 이제 아, 저번 주에 원효 형이 왔다 가셨거든요. 오. 저번에 원효 형이 왔다 가셨는데 저희 고창에서 알잖아. 네. 어플 복 요강 분. 그 요강을 없는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육아나 이런 거에 관심이 이제 좀 생기실 거잖아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애 보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아,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을까. 애 볼래 콩밥 멜려면 콩밥 메는 게 낫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콩밥 매면 뭔가 이렇게 남는 거라도 있지. 애 보는 거는 남는 것도 없어, 사실은. 오늘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아, 육아는 이제 우리 치열이 동생이 알아서 하시고 네. 나는 옆에서. 네. 근데 내가 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 제가 오늘 형님을 그래, 남상희 씨를 부른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아이의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소리?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소리를 한다고? 소리를 하는 애요? 뭐가 잔인이 있는 소리야. 그래서 네. 오늘 특별히 형님을 불렀습니다. 이야, 이게 오늘 저는 사실 육아보다는 매니저를 하고 오늘 형님은 일일 코치. 아, 오늘 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유, 그거야 뭐 자신 있지. 어, 형님 있으니까 너무 든든해요. 아니, 그러나 저러나 네. 요새 노래가 대박 났잖아. 아유, 노래 뭐 열심히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나를 울려 이 노래가 모두들 판소리와 싶어 널 떠올리게 만들어 다 우리 얘기만 같아서. 이야, 역시 명창이십니다, 형님. 아, 되게 기대된다. 장구 있고. 어머머머. 뭐야? 벽에 아, 판소리 가사네요. 삼장 삼장. 유요. 부채 부채 부채. 부채 머리 뱅기. 안녕하세요. 7살 소리꾼 딸을 키우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중에 판소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아이예요. 네. 아, 판소리도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손을 많이 탔어? 이 할머니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이렇게 놀러를 가면 시간 잔저하고 자꾸 장구를 치고 그래서 돌잡이 때 혹시 몰라도 그 장구채를 네, 놨었는데 그 장구채를 들더라고요. 조기 교육을 저렇게 시키셨네. 국악으로. 어? 장구도 치려고. 어, 덩 나오네.